오늘은 연대도 만지도를 가기 위해서 좀 연명하게 왔습니다. 만지도까지는 이거 15분 소요되고요. 만지도는 국립공원 명품마을 14호로 청정지 아름다운 섬이고요. 만지봉과 전망대, 동백숲집이 아주 예쁘게 조성되어 있고요. 저는 출렁단에 연결돼서 약 19m를 건너게 되는 연대도 산소 제로섬 에코마을을 갈 수 있습니다. 곳에는 멍도 해변도 있고요. 지게길로 아주 둘레길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둘레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곳 아주 유명하신 선생님께서 직접 이것을 좀 소개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영광입니다. 소식을 전 소식했던 곳인데 많은 분들이 와서 하나씩 하나 훔쳐가서 지금 거의 없어졌어요. 꽃나무예요? 숫자도 50분이 꽃나무가 아니고 아주 맛있고 물 진짜 정말 깨끗합니다. 어우, 해변과 나무 뒷길이 아주 잘 돼 있어가지고요. 아, 정말 거의 바다 위로 걷는 것 같습니다. 에이, 좀 나무 뒷길을 좀 걷는데 멀리 벌써 출렁다리가 보입니다. 정말 멋있다. 아, 여기서 이게 멀지도 않네. 바로 앞입니다. 아, 이곳에 모래 유일한 또 해수욕장이랍니다. 이거 출렁다리를 완공 후에 관광객이 급증했는데 출렁다리가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합니다. 백극기라고요. 작지만 백사장도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출렁다리를 소원다리라고도 하는데요. 손을 맞잡고 원하는 소원을 마음속으로 10번을 빌면 소원이 꼭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전국에 크고 작은 출렁다리가 있는데 지자체마다 유행처럼 새로 지어지는 특색 없이 매번 긴 다리, 더 높은 다리로서 경쟁하듯 만들어진 요즘 추세입니다. 우와, 출렁다리 한번 보십시오. 멋집니다. 어휴, 이쪽 뭐 소나무들이 시작부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수백 년은 됐으니까 어우, 명품 소나무가 기가 막힙니다. 연대도만 이렇게 수북게 타고 있습니다. 이곳은 작고 적지만 하루에 두 번 정도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랍니다. 물이 차면은 잠기고 물이 빠지면 이렇게 모래가 드러나는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물 들어올 게 뭐가 있겠어요? 아, 연대마을도 지붕도 알록 잘라가니 아주 어허. 컨테이너 건물인데요. 길도 이정지 말하고 이렇게 파란색 다 칠해져 있고요. 이제 연대도 지게길 입구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출렁납니다. 아주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태양열 지휘판이 엄청 설치되어 있네요. 초입에는 대나무 군락지 터널도 지나가는데요. 어이구, 운치 있습니다 이거. 연대마을이 같이 보이는데, 와, 비가 기가 막힙니다. 북바위 전망대 왔습니다. 지금 바로 보이는 게 내부지도, 연화도, 우도, 욕지도, 숙성, 노대도, 구미도, 남해. 청정마다 통영의 육계 섬을 이은 길이 바다 백리길이라고 하네요. 오곡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앞에가 오곡도가 보이고요. 뒤로 비진도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소나무에 기생에서 자라는 송담이 지금 소나무 길을 쭉쭉 빨아먹고 있습니다. 연대봉 정상에는요, 과거 조선시대 삼도 수군 통제형에서
애적의 침입 상황을 알리기 위한 봉화대를 설치했었고, 정상으로 오르면 주변 경관이 한눈에 들어온다는데. 앞바다엔 주민의 생계수단인 전복 양식장이 넓게 지금 펼쳐져 있네요. 데코 체험센터 가는 길입니다. 걷는 길 자체가 완전히 그림입니다. 그림. 데코 체험센터인데, 체험센터에 왔는데요.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네요. 네. 체험센터 뒤편 해수욕장도 멋집니다. 연대마을 정자고요. 등대가 연대식당에서 해물 전복 라면을 먹었는데요. 기가 막히기만 했습니다. 만지도를 향해서 다시 출발을 합니다. 오전에 넘어왔던 만지도로 출렁이다리를 타고 다시 한번 넘어갑니다. 아침에 왔던 해안 대표길이 아닌 이제 암릉 2로 난 능선길로 만지봉으로 좀 향하려고 합니다. 다시 뒤돌아본 출렁다리가요. 투박한 그레지 투창과 시가 그레지 창고도 상당히 정감으로 느껴집니다. 얼룩다른 멋진 만지 마을이죠. 이 길은요, 섬마을 처녀와 총각이 서 다른 길로 올라와 저녁 시간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언덕에서 만나 은밀하게 사랑을 나누었던 길이라고 합니다. 뒤돌아본 연대도 200년 해성 기반은 전망대랍니다. 만지봉 증정생이 왔습니다. 역지대 전망대 왔습니다. 역지대 전망대. 산 넘고 물러오는 힘겨운 트레킹이었지만요. 쪽빛 바다, 흐르는 산, 해성, 출렁다리, 벽화 등 다양한 볼거리로 만족스러운 통영 만지도 연대도 트레킹을 마무리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